아니 인사드리지 않고 뭐 하고 있어? 난 이제 지겹다고 별로 반가워지도 않아요. 이렇게 늦게 데려와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런 든든한 녀석 내 곁에 남겨줘서. 동곤아. 예. 이거 받아둬.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네 할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어. 손자 만나면 재산 꼭 돌려주겠다고. 네가 이거 안 받으면 나중에 네 할아버지 못 봐. 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회장님이 하셔야 해요. 너한테 물어보고 하마. 그리고 도와줄 데 있으면 마음껏 도와줘. 가지고만 있겠습니다. 고맙다. 뭘 또 내려? 이봐 정씨,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금매라도 그렇지. 내가 이 집을 얼마나 공들였는지 정씨는 잘 알잖아. 그러지 말고 잘 좀 팔아줘. 응? 정씨 말고 내가 누굴 또 믿겠어? 그래, 알았어. 사람이 참 급하다 그러면 아주 정말 거저 먹으려고 든다니까. 응? 아유, 나 참 기가 막혔어. 와, 기가 속 타시지요? 그러게 성질 내리시라니까. 제가 다 받고 팔아도 모자랄 판이구만. 어, 나야. 잘 있었어? 어, 딴 게 아니고 저기 내가 좀 좋은 보석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 좀 내놔보려고. 아, 그럼 물건들이야 확실하지. 아, 날 몰라? 한국에서는 정말 구하기 힘든 거야. 어, 그래. 그래, 그럼 사람 좀 알아보고 연락 좀 줘. 어. 아, 만지지 마, 기스나. 아이고 참. 아, 어차피 파실 거면서 뭘 그러세요? 기스나면 제가 못 받는단 말이야. 원장님도 참. 아이고, 그럼 저한테 파세요. 뭐야? 자네가 산다고? 이게 얼마짜린 줄 알긴 하고 오는 소리야? 싸게는 안 팔아. 저도 제값 드릴 수 있어요. 아, 이래봬도 돈 좀 꽤 모았는 거려? 제가 어디 쓸 데가 있어야 말이죠. 아, 그리고 저는 부자 며느리도 뒀잖아요. 저기,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이 집을 사면 어떨까요? 뭐라고? 제가 이 집을 산다고요. 뭘 사? 자네가 이 집을 사? 감히 자네가? 아니, 지금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아니, 저기 그게 아니라 경화도 큰 집으로 이사했으면 하고. 뭐야, 집어쳐! 듣기 싫어!
아니 왜 화부터 내고 그러세요? 돈은 급하신 것 같은데 집은 안 팔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도움을 좀 드릴까 했더니 이 사람이. 원래 아는 사람들끼리는 싸게 사는 법인데 제가 원장님 생각해서 경호한테 돈도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했구만. 뭐라고? 아 쳐도 됐네요. 싫으면 관두세요. 아 집이 없나요? 돈이 없지? 아이고 참. 어머 기가 막혀. 이야 이제 모두들 덤비는구만. 아주 거짓골 다 됐구만. 아유 기가 막혀. 아유 약올라 쓰러지겠네. 산소 다녀왔다고 하대? 회장님하고 같이? 네. 아유 잘됐다 잘됐어. 이제 동건이가 회장님 마음을 이해하려나 보다. 네 잘됐어요. 내일 우리 동건이 불러다가 같이 저녁 먹을까? 동건이 가족 찾은 기념으로 엄마가 아주 크게 쏠게. 어때? 에 좋아요. 근데 엄마 내일은 좀 그래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엄마 생신이에요. 엄마? 아 그랬구나. 아유 진지하게 말하지. 그래서 내일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지혜랑 다 같이 엄마 집에서요. 그래 잘했다. 내가 뭐 음식이라도 한 가지 만들어서 보낼까? 아유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엄마 네. 마음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신경 안 쓸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 엄마 이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인데 외롭지 않게. 네. 네. 자식이 좋긴 좋구나. 아유 엄마한테도 제가 잘하잖아요. 아이고 그래 알아. 이거 고생했습니다. 수고했다. 집에 늦게까지 배달하느라고 힘들었지. 괜찮아 늘 하는 일인데 뭐.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래. 야, 너 왜 그래 아는 척도 안 하고. 내가 뭘 나만 하네? 슬비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엄마 저도 올라갈게요. 아이고 쟤들이 진짜. 아니, 엄마 그냥 두세요. 네. 저런데 결혼을 해요? 아직 철날에 못 멀었어. 아이고 자식 키워놓으면 상전이라고 하더니 내가 아주 요새 저것들 눈치 보느라고 죽겄다 죽겄어. 아버지 저 다녀왔습니다. 늦었구나. 오늘 산소에 다녀오셨다고요? 그래 고맙게도 동건이가 나한테 찾아왔더구만. 고맙다 네 덕이지 뭐. 제가 뭘요. 아버지 진심이 통한 거죠. 아 저녁 드셔야죠. 좀 옷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그래. 이제야 무거운 숙제를 벗은 기분이구만. 자네 부모가 유학 가기 전에 할아버지랑 찍은 사진이야. 자네 할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나왔어. 자네랑 아버지랑 많이 닮았지? 생일 축하해 장선이. 해가 지고
다시